하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3대 종교의 father, 이 3대 종교의 교부로 가장 조상으로 여겨진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역사의 첫 번째 얼굴을 내미는 그런 장면치고는 우리와 너무 흡사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 첫 번째 찰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광경을 보면서 떠오른 질문 하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을까? 지리적으로 보자면 저 중동의 맨 동쪽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떠나 저 서쪽 끝인 지금 팔레스타인 땅까지,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무엇이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분명히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주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익숙하고 친숙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했던 그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이 물론 아브라함을 움직였습니다. 익숙함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그 꿈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자기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 마음이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준행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면 내 익숙한 건 모든 것 버리고 떠나고 심플하게 만들 그런 어드벤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 낼 수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가끔 아니면 어쩌다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일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ready,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 권위가 막강한 뭐 대통령, 뭐 오늘같이 말씀한 잔 리우 이런 분이 말했다고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처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대세일지라도, 야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최고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대세일지라도 세상에 교회가 가득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로 그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퍼스널한 아주 밀접한 썸띵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하나를 따라가지고 모든 걸 기브업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쉬운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도리어 우리를 박제화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이면, 오늘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컨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컨택 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필링은 아,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돌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없고서는 저는 아브람 할아버지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람이 움직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꿈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계산이 빠르고 아무리 세상에 박학다식할지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충분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적인 식견을 가진 미래학자일지라도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꿈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확률이 100%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단 100%이기는커녕 1%일지라도 꿈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 없이는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의욕적으로 살기 시작한 그 삶의 이면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던지 누군가의 사랑이 있던지 각별한 돌봄이 있던지 이런 컨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신뢰,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심의 큰 능력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 땅에 얼마나 사람이 몇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의 교리와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이 워킹을 한다면 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요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근데 그 말을 심심하게 그냥 무덤하게 무심하게 걸었다면 절대 아브라함 움직여지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 알았지요. 그 말은 아주 세심하게 내 삶을 계획하는,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했지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결국 사랑에 대한 신뢰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비전,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화려하게 걸려있는 비전일지라도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여지게 만드는 연료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형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뭐 아주 서쪽 끝에 있으니까 먼 거리였습니다. 형제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한 15년, 6년 만에 지금 3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약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형교회 알레르기가 있는 저로서는
이 3천 명 되는 교회 미국의 한인 이민 교회를 뭐 거의 대부분 방문을 해봤는데 저 마음을 확 사로잡고 매료할 만한 그런 점들을 사실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교회를 방문하고 너무 아주 깊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수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안내받고 또 다양한 어떤 목회 철학과 또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다 제쳐놓고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제 마음을 확 끌어갔던 이유 하나는 만난 성도님들마다 또 만난 장로님들이나 만난 뭐 모든 섬기는 자들마다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뭐냐면 저 목사님이 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저 목사님이 하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저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신뢰. 저 목사님이 하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이걸 뭐 이게 강의를 통해 들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팜플렛을 통해서 내 본 것도 아니지만 아, 이 교회의 가장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바로 이거구나. 또 반면에 목사님 몇 번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아니 3천 명이 넘으니까 뭐 이름을 알겠습니까? 신방을 다 가겠습니까? 악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사의 마음에 그런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 아무개 누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 성도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목사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신뢰 프로세스가 형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를 비전을 향해 한마음 되어 나가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마음 깊숙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양의 부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제 삶의 마음의 초심인 이 사랑, 제가 정말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목양하고 있을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갖춰가고 정말 그 교회 못지않게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따라주지만 그 성숙한 성도들의 사랑에 비해 정말 제가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비전을 향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슬럼프는 사실 한 몇 개월 동안 제 어떤 영적인 답답함이나 슬럼프가 있었던 듯합니다. 근데 그 슬럼프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의 빈곤에서 찾아오는 거구나.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랑의 빈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또 이웃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처럼 사랑하란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랑의 빈곤,
결국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사랑의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핑계도 있고 구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이한 삶의 변명도 있겠지만 오늘날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이 사랑의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삶으로 이곳까지 온다는 게 마치 기적이고 요행이고 운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며 구석구석 들어가서 자기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의 서운함, 사랑받고 있는데도 사랑의 빛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의 슬럼프가 오면 이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운해지고 원망이 있어지고 불평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무슨 동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과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잡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터치와 컨택과 사랑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인데 여튼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 오늘 1절에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꿈이 아니라 꿈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너 떠나라, 가라, Go!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꿈에 아브라함을 향해 가진 꿈의 내용은 2절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To be a blessing. 네가 blessing이 되라. 복이 되라. 그 말을 듣고 막 설레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겁니다. 복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저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조원태란 이름도 있지만 저는 우선 목사입니다. 목사이고 또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또 남편이고 또 국민이고 또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는 카운트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 이 상대는 여러분들 교인 또 교회입니다. 제가 아들이면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면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이면 나라가 있고 제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두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깊이 관찰해 보면 모두들 은근히 목사는 교회 덕 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 덕 보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 덕 보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 덕, 국민은 나라 덕, 또 크리스천은 하나님 덕만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변형된 이 블레싱을 기복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 덕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걸 좀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꿈을 주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클리어합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와, 조원태라고 하는 이름이 복을 받는데, 이 이름이 복을 받는데 나 때문에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 때문에 덕을 보고 수지 맞는 것 때문에 내 첫사람 결혼해야지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첫사람 나 때문에 수지 맞게 하자는 작정을 가지고 첫사람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 덕 보고, 내가 나라 덕 봐서 내 잘 살고 잘 되자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수지 맞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린 보통 내 졸업한 학교 때문에 늘 그 졸업한 학교에 대한 그 덕을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리베이션이, 이게 크리스천인 이 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다릅니다. 졸업한 학교 때문에 내가 덕 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학교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스케일이 더 큽니까? 예? 어떤 게 더 근사합니까? 오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공동 번역 성서는 더 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이거 꼭 가운으로, 이렇게 가문의 가운으로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표구를 잘 해가지고. 공동 번역 성서에 뭐라고 나,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멋있죠? 성가대가 수준이 높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야,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멋진 표현이 있네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꿈을 가지고 산 사람과 뭔가 결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뭔가 컬러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가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덕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브라함 덕보고, 인류가 아브라함 덕보고, 이웃이 아브라함 덕보고 사는 그 가운의 믿음,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마다 자기 파더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뭐냐? 아브라함이 세상이 내 덕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이웃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 가족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 교인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그 교회가 내 덕 보고 사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인 덕 보는 게 아니라 교인인 목사 덕보게 하려면 내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 때문에 꿈을 향해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꿈의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나라와 이 인류를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품어주셨던 가슴 설레는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뭐가 되고, 뭘 모으고, 어디에 가 있고, 대부분이 이게 꿈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이지만 목표는 목적과 다릅니다. 목적은 우리 삶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됩니다. 사랑해서 이웃이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보는 것,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고 인류가 살아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애틀 형제교회 그냥 광고판에 붙어 있는 건데 아주 인상 깊은 문구를 봤습니다. 그 문구가 이랬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Be a church. 교회가 되라. 이 말을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아 내가 교회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서 있는 교회로 교회가 되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교회,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내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내 모든 익숙한 것에 떨쳐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송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알고 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메마른 퍽퍽한 서운하고 억울하고 원망 있고 불평 있는 그런 알량한 마음이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냥 닥쳐온 이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꿈, 이 꿈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